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빨간약 사람들한테 보실 때까지 좀 간단하게 그 DCG, FTX 파산 이후로 좀 연쇄적으로 DCG도 좀 밑에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와서 그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이제 가장 큰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또 요새 위태위태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간단히 그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DCG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스터카드 쪽 사람이라고 하죠. DCG 자회사가 코인데스크, 그레이스케일, 제너시스 이렇게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트사커님, 어서오세요. 네, 얼마 전에, FTX가 파산을 신청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여파로 지금 제너시스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네, 그 내용이고요. 제너시스도 위태위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시스 모회사인 DCG도 지금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결국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스웨로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얘네들이 그때 루나테라 때 얘가 스웨로 캐피탈이 파산을 하면서 그 파편을 맞은 게 이제 제너시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제너시스는 암호화폐를 이제 뭐 대출하고 대보하고 이제 이런 회사인데, 이른바 이제 CeFi라고 하듯이, Centralized, CeFi라고 하는데, 이 제너시스가 스레오 캐피탈에게 2.4빌리언 달러를 대출을 해줬었다. 근데 이제 얘네가 배째, 파산하고 배째 하면서, 그 중에 루나테라로 얘네가 파산하면서 그 중에서 1.2빌리언이,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 1.2빌리언. 그 이후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평판도 나빠지고, 이제 거래량도 줄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요때도 자력으로 이제 회생한 게 아니라 DCG에 손을 벌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금시열이 들어갔고 그게 있었는데, 최근에 FTX가 파산을 했었죠. 근데 FTX가 파산할 때 여기 175밀리언이 또 이게 약한 그냥 환율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 1,7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75밀리언 달러가 또 여기 묶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부동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더 다시 이 모회사인 DCG가 좀 이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그 스레오 캐피탈 때도 도와줬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DCG가 이 제네시스 자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써왔던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무려 이제 575밀리언 달러나, 이것도 그냥 단순히 천 원으로 환율을 계산한 건데, 자릿수 보통 달러랑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릿수가 좀 힘들어지니까 575밀리언 달러나 이제 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너시스가 이렇게 돈을 이쪽에다 준 거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이런 거를 해도 되나 막 이제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DCG 입장에서는 제너시스한테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제너시스가 파산하게 되면 이 제너시스 채권자들이 이쪽 이제 청산 작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채권, 요게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DCG한테 요구를 하겠죠. 자, 그래서 파산을 안 해도, 어쨌든 파산을 안 하려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파산을 해도 어쨌든 이만큼 부채가 있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DCG 입장에서는 이제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DCG 입장에서도 당장, 유동성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DCG 갑자기 회장 이름이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DC 그요 회장이 어서 오세요, 국장님. 요 회장이 이제 자기 투자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그 이메일 공개에서 이제 이만큼 부채 있다는 것도 이제 나왔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그래서 뭐 문제 없다, 우리 주식 팔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회사 이제
베리시 버트너죠. 예, 베리시 버트. 베리시 버트가 투자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보내서 이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 게 이제 더 부실한 부분이 더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한꺼번에는 탄탄하다. 우리 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우량 회사가 있으니까 이건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그, 여러분들 GBTC잖아요. GBTC. GBTC라고 하는 이제 BTC,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그 짝퉁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이런 쪽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일종의 나중에 줄게 하는 이제 신탁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아마 6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는 거죠. 권리를 사는 건데, 이게 지금, 한 2001년 얼마부터 한 거의 한45% 정도 할인돼서 팔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현물, BTC 현물 가격보다 이 GBTC는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려 한 45%나 지금 디스카운트 된 상태로 팔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걸 청산을 해서 뭐 해결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묶여있는 것도 뭐 제가 약한 16만? 16만 BTC가 여기 묶여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거를 어디다 수탁했냐면, 코인베이스한테 또 수탁을 맡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BTC는 코인베이스에 있대요. 있다고 주장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럼 까라. 했더니, 그거는 보안 때문에 깔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하라.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얘네들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거 혹시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레이스케일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그 제대로 딱 예치가 돼 있는지, 그 코인베이스 계좌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완전 유지경이죠. 그 저는 이 부분도 설명이 돼야 될것 같고요. 왜 결국은 이 돈이 싸던 시절에 돈이 싸니까 이자율이 싸니까 돈을 땡겼어요. 말 그대로 미래의 기회를 땡겨서 계속 레버리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치면서 레버리징하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쌓인 돈을 디시즌을 또 가져다가 이제 여기 있는 돈 그냥 빌려다가 그 빌린 돈으로 이런 데 투자하고 투자해서 해서 만들고 그래서 정말 거품을 더 키워가지고, 그 거품으로 레버리징 해가지고 돈 벌고 하다가, 이제 금리 올라가 하니까 하나둘씩 이게 빵빵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근데 이제 이 캐시우드라고 하는 이제 또 그 투자회사 있죠. 캐시우드 저기 누님. 그 누님이 또 GBTC를 많이 또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뭐, BTC 따라갈 수 있는 누구야? 마이크 셀러 또 있죠. 저는 이제 마이크 셀러는 사기꾼인지 좀 약간 모자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도 파산할 것 같아요. 리얼 비트코인. 예,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누구죠? 코인베이스 CEO가 그 자기 코인베이스 CEO도 지금 자기 주식 엄청 팔았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있고. 예, 말 그대로 지금 코인베이스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파산할 경우에 이 GBTC 있잖아요. 이 수탁, 이거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헷갈리는 게 이제, 여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고객들. 이제 고객사가 그레이스케일에서 GBT 상품을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파산했을 때이 GBTC에 대한 채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에 GBTC를 또 수탁을 했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에 보면은 이 투자자들이 직접 자기 계좌 예치되어 있는 부분도 코인베이스가 파산하면 그못 돌려준다고 약관을 얼마 전에 그 바꿨나 뭐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트위터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서 코인베이스 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즉 코인베이스가 파산했을 경우에 여기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JP 모건이 흡수할 것 같아요. 거대 금융 세력이 거래소 다 흡수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인수가 되면 다행인데,
그냥 파산해서 청산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새 뭐 전세 같은 경우도 그 우선순위가 밀려서 깡통 전세 생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여러분의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맡긴 돈이냐 빌려준 돈이냐. 근데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우리가 거래를 해서 거래 이제 주식 거래소에 예수금 하는 것처럼 거래를 위한 일종의 준비금 형태로 그 기술적 편의를 위해서 거래소에다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거래소 취급하는 투자 상품을 사고팔고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제어권만 넘기는 거고, 그 소유권을 우리가 거래소에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런 그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산할 경우에 고객 자금이 그 고객이 1순위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약관이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1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은 그 정확하게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원리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고객 예치금이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코인베이스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GBTC도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이 채권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먼저 가 있느냐. 그 만약에 코인베이스 다른 채권자, 이게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코인베이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으면은 얘도 그냥 공중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약간 좀더한발더 들어가서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코인베이스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채권자들이 관련이 없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관련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의 좀 음모론적 그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호한 해저드가 있는 거죠. 즉,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사람 또는 DCG 그룹에 관련된 사람이, 뭐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얘기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비슷하게 코인베이스의 실질적인 채권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파산을 하면 이 청산 작업에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이름 모르는 채권자들이 얘를 다 가져가는 거죠. 남아있는 자산들을. 그러면 그레이스케일도 같이 연쇄로 여기 GBTC 다 날려서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GBTC의 실제 고객들, 이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만 어쨌든 이 원래 코인베이스의 그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들은 어느 정도 챙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레이스케일에도 그레이스케일 채권자들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로 이제 파산 절차 들어가면 이 채권자들이 다 먹고 남은 나머지 이제 후순위들이 챙겨갈 텐데 그런 구조 속에서 겉보기에는 얘네들이 파산하고 청산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피해보는 거는 고객들만 피해보고 뒷구녕으로 사실 다시 그 밥에 그 나물들이 얘네들 채권자 역할을 해가지고 1순위로 다 여기 있는 자산들을 이제 먹고 말 그대로 설거지하고 먹튀하는 그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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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상황일 수도 있다. 예, 단정은 못하지만 그럴 수 있는 아주 그런 모양새다. 왜냐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리저브를 공개를 안 하겠죠. 당연히. 공개 안 하고, 정말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래서, FTX 파산, 제네시스 파산, 코인베이스 파산.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여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거품으로 돈 먹고 돈 먹기 하고 있는 그 선순환 구조가 이게 기본 전제, 이 모든 이 거품, 모래성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환경이 바뀌고 실제 이 모래성이 무너진 많은 파도가 딱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태까지는 판을 크게 키우는 과정을 거쳤다라면 어떻게 보면 빅 러그풀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제 그 타이밍일 수 있다. 이런 핑계가 되면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이 뽀글이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FTX 파산하면서 이 FTX 파산의 그 채권자들 중에 그 뽀글이의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차명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빼돌리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 채권자들 중에 관계가 없으리란 법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일 자체가 그렇게 또 이제 이 바닥 자체가 다 금고양이니까. 네. 어느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잡담 이 정도 하고. 예. 저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입니다. 비트코인 100%예요. 예, BSB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골든올렛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골든올렛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골드월렛이라는 것도 어쨌든 제조사가 제조하면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값을 초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든가 그 하드웨어에도 어떤 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배송하는 과정에 이제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해서 콜드월렛에 있는 것도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콜드월렛, 안전한 콜드월렛을 사용하시려면 그런 하드웨어 월렛보다는 좀안 쓰는 핸드폰 있죠? 안 쓰는 핸드폰. 그러니까 안 쓰는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빼시고요. 유심칩을 빼고 그냥 와이파이 기능만 넣어서 완전히 포맷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월렛 같은 거 아무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원래 뭐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심플리 캐시를 추천드립니다. 심플리 캐시 같은 거 아주 이제 단순한 그 소프트웨어 원래이지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특정 서버에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원래 기능을 제공하는 게 심플리 캐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볼륨 좀만 낮춰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볼륨을 좀 키웠더니 예,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도 이제 다 지워버리는지 꺼버리는 거죠. 아니면 본인 댁에 있는 AP, 비밀번호 설정된 액세스 포인트만 접속을 하게끔.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드웨어 월렛보다도 네. 그리고 뭐 업빗이나 뭐 코빗 제가 관련해서 또 코빗은 이제 그 누구지? 피터님이라고 예뭐요 영상이 있죠. 이제 저도 오늘 이 DCG 관련된 내용 요거 참고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코빗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랬는데 답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코빗은 이제 거래소 최초로 보유자산 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적어도 저는 국내 거래소는 그래도 양아치 짓은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넥슨 계열의 우리 그 국내 대기업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거래소에 있는 게좀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월렛에 관리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그 아직은 그 프라이빗키 관리하는 게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KYC가 되고 법적으로 내 자산에 대한 어떤 지위가 그러니까 거래소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국내 거래소들이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래소들도 지금 이제 모회사들 있잖아요. 투자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거래소가 이제 작년 재작년 되게 화랑기에 불장에 이제 이윤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산을 이제 좀 다른 데 유출을 해서 지금같이 약세장에서 거래량도 없고 할때 경영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소 자체가 좀, 네, 뭐, 파산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제 위험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될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순 경영의 문제로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해외처럼, 해외 이제 이런, 말 그대로,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작정하고 이제, 뭔가, 그, 저희가 좀 의심되는, 디파이, 시파이 이런 업체들은 정말 저희가 의심되는 회사들이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파산한다고 하면 사실 좀 충격이 크겠죠. 국내 거래소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IFRS 그 수준까지 다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좀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공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그즉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객의
거래용 자산은 잘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그 외에 회사 자체의 자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한국 중앙거래소보다는 좋지 않겠죠. 저만 터진 건가요? 뭐죠? 고팍스도 스테이킹 출금 안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BSV 같은 경우는 이런 좀안 좋은 거래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좀 뭐, 저는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BSV는 그쪽에는 없기 때문에 좀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지금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채팅방에서도, 다른 채팅방에서도 이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나, 그러니까 자기 코인을 인출도 안 되고, 거래소에 두기도 불안하고, 이제 인출을 해서도 이제 뭐 콜드월렛이나 뭐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를 또 불안하고 하시니까. 자, 근데 어쨌든 모든 불안함은 이제 무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그래서 오늘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하고 닥치고 비트코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론까지 했었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네, 우리, 그 다음으로 쉬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생활보호, 프라이버시. 자, 더 들어갈게요. 자, 전통적인 은행 모델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